Nice game to eat.누굴 죽일라고? 나는 맞는 말 하는데 왜 그러지? 나 이제 자 롤러와 이제 11월 오늘이 마지막 날. 네 월급 날. 월급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 고생하셨습니다. 계획들 다들 있으신가요? 무슨 계획이요? 월급 날이니까 뭔가 일해야죠.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뭐 계획은 따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내일 방송. 그렇습니다. 내일 비디오 게임 방송. 내일이 방송인데 내일 나림이 생일. 사장님 얼굴 왜 이렇게 빨갛냐는데요? 열받아서? 따로 뭐 그런 건 월급 날이잖아요. 월급 날. 근데 홍조가 좀 있으신데요, 확실히? 좀 더워서. 아 더워서요? 이 추운 사무실에 어디에 계셨길래 더울 수가 없는데. 열이 올라오네. 월급 날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월급 다 붙이고 나니까 열이 막 올라가지고. 트리뷰널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림이 생일이에요? 네. 내일. 오. 여러분 축하 많이 해주세요. 자 보십시오. 직원들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주말에 네. 나 혼자 방송을 하겠다. 홀수께서 하도 힘들다 하도 그래서. 네. 누가 그랬습니까? 힘들다고. 나림이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기로. 나림이가 많이 서운해하겠네요. 나림이는.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평생. 지금 7살인데 7살 평생을 네.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모든 항상 날. 생일 때 방송을 거의 아마 뭐 생일 때 네, 방송 있었던 적이 되게 많고 뭐 크리스마스며 뭐며 다. 그 선물은 뭐 어떻게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선물은 사줬어요. 아, 이미? 네. 뭐 사주셨어요? 주주 다이어리. 만화에 나오는 사달라고 해서 사줬습니다. 오 시크릿 다이어리 주주의 시크릿 다이어리 비밀스러운 네. 그게 중요하죠. 펜을 이렇게 칠해서 조명을 딱 비치면 보이는 거. 오 와 그래서 시크릿? 시크릿 다이어리. 아 주주가 요즘에 3D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면서 아 그런 주주가 뭐야? 그런 그 빨간 머리 앤 같은 건가? 아니 그 바비인형 뭐 바비인형 같은 거 주주 하면 나 그거 생각나는데 주주 클럽 떼떼떼 그 3D로 나와요 가수? 그렇습니다. 그 3D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나와서 네. 그 영실업 건데 영실업 주식 사는 괜찮습니다. 주주가 이제 여자애들 사이에서 이제는 선풍적인 그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없이 장난감만 있었거든. 네. 장난감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그 나오는 거기 뭐 뭐라 그러지? 소품들 다 만들어. 시크릿 다이어리 이런 거 만화에 나오는 게 딱 나오면 애들이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아까 만화 장난감 다시 만화가 아니라 장난감 만화. 장난감 회사가 돈 대서 만들었어. 트랜스포머랑 비슷한 그런 거. 트랜스포머 뭐 지아이조 뭐 파워레인저 이런 거. 반다이가 돈 대서 파워레인저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야. 그래서 영실업 주가 오를 겁니다. 잘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실 겁니까? 저 주식 살 돈이 없어. 월급을 주인할 돈을 월급을 오늘 셀프네 오프네요. 자 롤라 이슈 정리 들어가기 전에 뭐 배고프니까 뭘 시켜야 되는데 보쌈 너무 비싸잖아. 얼마 그때 얼마 나왔어 저번에? 딱 10만원씩 시키라 그랬는데 85,000원어치 시켰더라고요. 배고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롤라와가 10만원에 가치를 할까? 롤라와요?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마이너스 10만원 롤라 근데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네 오늘 치킨으로? 오늘요? 실망하는 표정이 영역. 아 이거 너무 티나. 오늘 월급날이잖아. 되게 표정이 일주일 동안 보쌈 먹기 기다린 그런 표정. 그리고 원래 롤러가 심야 시간에 방송을 했어. 11시 12시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퇴근할 사람들 퇴근했다고. 근데 지금 시간 직원들이 다 있어. 우리만 먹을 수 없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 시킬까요? 시키고 3번쯤에 3번쯤에
주문은 그때까지만 헛개수로 그렇습니다. 천재인데? 정말 좋은 직장입니다. 아, 이거 진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일찍들 들어가서 쉬어. 보쌈 먹게. 이제는 좀 힘들어요 먹기. 너무 슬, 많이 먹어. 솔직히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떨어지면 차마 내뱉지 못했거든. 와, 저런 생각을 할까. 동수가 놀라워. 되게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이 심해.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내 돈 내지 않고 먹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 지방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하러 그래서 가잖아요. 거기 어떻게든 주최 측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돼. 그게 싸구려 도시락이더라도 우리 돈을 내고 먹으면 안 됩니다. 밥 안 주시나요? 저녁 안 주시나요? 저녁 우리 돈으로 사 먹어야 되나? 해결 안 해주시나요? 그런 거. 보쌈 스폰 좋죠? 저희 롤로안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연락을. 이게 진짜 최고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진짜 와. 보쌈 그래. 보쌈 스폰 보쌈 진짜 막. 막 팔아주는데 흥부보쌈 검색어 1위 막 진짜 맛있게 먹어줄 수 있잖아요 저희 정말로 사 먹고 싶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연락오는 일은 없을 거야 연락주세요 킬링캠프 그 다음에 롤로와 여기에 음식을 고정으로 대주면 뭐 NLB도 우리가 아니야 그게 먹고 한계에서 그건 아니야 한 젓가락 먹고 한계에서 음식만 와도 되겠다 그러니까 음식만 와 우리가 거기서 그거 홍보해주고 부담도 많지 않고 네, 음식만 진짜 말 그대로 현물협찬 현물협찬 한 6세트씩 방송 때 매방송 빨리 2만년 만화가 망해야 한 소설 인수해서 헛겜으로 써 헛개 수 헛개 수 저 시리즈물 만들어야 되잖아 이제 아이디어 생각하셨어요? 생각했잖아요 우리 셋이 뭐, 그거 하나? 뭐 했어? 뭐? 하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또 있어요 뭐 그래서? 했는데 뭐 한 명씩 뭐 승윤이 랑 칼칭의 수행 헛! 개수! 드라곤 노래 헛! 개수! 드라곤처럼? 헛! 개수! 난 뭐 생각했냐면 셋이서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승리를 향한 갈증에서 딱 한 다음에 늦게 하면 지는 거지 똑같이 눈치 게임 하는 것처럼 괜찮다 걸린 사람은 한 병 원샷 괜찮네 괜찮다 야 근데 그거 스폰서 보고 있는데 그거 홍보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놀이를 하면 그것도 오프닝 근데 문제는 우리가 헛개수 놀이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게 그거 라이어 공식 리그잖아 거기서 중계진들이 눈치 게임 하고 있으면 뭐 괜찮다 괜찮지 왜냐면 괜찮지 헛개수 눈치 게임 하다가 그냥 바로 또 멘트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헛개수 그래서 벌칙은 없고 그다음에 마시는 게 또 똑같아야겠네 마시는 장면은 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중계진들 웃지 않아야 돼 그게 너무 어려워 아, 전 참을 수 있어요 나도 이제는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누니어스가 못 참는데 형주만 잘 교육을 시키면은 웃지 마라 시리즈로 안 웃을 수가 없어 그거 안 웃을 수가 없어 진짜 보고만 있어도 미치겠는데 그거 하면은 대박이에요 그 순간이 그게 안 되더라고 제... 하지만 헛개수가 출동한다면 어떨까? 괜찮네 오 괜찮다 시리즈 많아요 괜찮다 오늘 시리즈를 요청을 했으니까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헛개수 그치. 이거 벌칙으로 먹으면 광고주가 싫어하지 그렇죠 이긴 사람이 마시고 아, 진 사람은, 사람은 못 마시게 하는 그... 마시고 싶어서 발 동동 구르는 어우 부럽다 진짜 이런 곳입니다 나이스게임TV는 네. 자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나이스게임TV 유스트림 독점 편성 12월 3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나이스게임TV 모든 컨텐츠를 유스트림으로만 독점 방영을 합니다 12월 3일 월요일에는 스타2 양대 통신다 프리매치 프리매치가 프로리그 프리매치예요 그냥 프리매치 그냥 프리매치인가요? 프로리그 뺏었나요? 그게 그게 판권이 있대요 또 아. 그 단어에 우유 명사라서 그 단어에 네. 판권이 있어 쓰면 안 된대요 네. 프리매치입니다 살짝 피해가서 아, 그냥 프리매치로 어쨌든 프리매치인데 아시죠? 예, 양대통신사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네. 양대통신사 프리매치입니다 네, SK텔레콤 T1 대 KT 롤스타 7세트 경기 이용호와 정윤정이 최초의 매치로 최초의 매치로 네. 얘는 둘이 붙을까? 안 붙을 수도 있잖아 아 붙어요 이미 나왔어요 대진이 7세트 이게 7세트까지 풀로 무조건 가는 방식으로 이번에 이벤트전으로 짜놨기 때문에 7대0이면 어떡해 7대0
15경기면 어떡해. 아, 근데 15경기 때 5대5 나올 뻔했어. 4대1로 끝났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실력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게임당 간에 스타크래프트 2 이번 프로리그 앞에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되겠죠. 유스트림 지금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유스트림 얘기 너무 길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유스트림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질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왜 갑자기 유스트림을 독점으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네. 3주간 유스트림 독점 방송 많이 와주셔 많이 봐주시면 네.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저희가 나이스게임 TV 홈페이지에 계속 그 편성표 정보를 위로 올려놓고 있으니까는 네. 그거 보시고 뭐 어렵게 찾아가실 필요 없이 나이스게임 TV 홈페이지에 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네. 대문에서 바로 보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는 뭐 어디를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이스게임 TV 홈페이지 한 번씩 들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3주 동안 할 때는 홈페이지에 뉴스트림 그 사이즈 좀 크게 하고 채팅창 같은 것도 붙여서 네. 우리 홈페이지에서 그냥 이렇게 놀 수 있게 하는 것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내 그, 네, 채팅창은 다 있잖아요. 그렇지. 그 채팅창 보고 이제 해야지. 3주간.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싶어요. 나이스게임 TV 사상. 그렇죠. 자, 그리고 LOL 리그 상황입니다. 챔스 NLB 휴식 기간.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잘못된 거고요. 저희 나이스게임 TV 회사 내부 사정으로 목요일 경기가 일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난리 그렇습니다. 네. 예정이라고. 네. 그 정도쯤에 예정이 다 뭐 아무튼 네, 그래서 나이스게임 TV 회사 내부 사정으로 알겠습니다. 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일정을 일요일로 변경을 네. 자, 그리고 IPL5 라스베가스 에이저 경기 결과 아주브 네. 블레이즈 중심으로 경기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중심으로? 네, 네. 중심으로 뭐 어차피 근데 충격적인 어차피 이유나 그 북미나 지금 이미 맛이 갈 대로 갔고요. 아닌데요? 아니요. 이 그게 좀 보세요. 좀 보세요. 얘네들이 이놈의 김치 무심 진짜. 아니,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너무 넘사벽이 돼버렸어. 또 이렇게 물타기. 중화권은 맞아요. 중화권. 중국이 너무 넘사벽이 돼서 실력 차이가 물론 거기에 지금 한국이 지금 최강이다가 아니라 네. 지금 최강은 한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고. 네. 그리고 북미나 이유는 쟤네는. 여전히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아니요, 근데 이유가 유럽은 아니고 네. 북미는 몰라도 유럽만. 근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붙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즈브레이즈가 지금 뭐랄까 리빌딩하고 있는 과정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지금 아즈브레이즈 말고 또 한국 팀 또 갔나요? 아니요. 근데 난 사실은 이번에 IPL에는 월드엘리트하고 TPA 말고는 사실은 크게 건질 팀이 없다. 아, 블레이즈도 약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이번에는 그 TPA랑 월드엘리트 이거를 놓고 봤을 때 M5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M5가 그때 TPA한테 발목 잡힌 게 그때의 TPA는 누구한테도 사실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M5랑 다시 붙었을 때 어땠을까가 사실은 제일 빅매치 중에 하나였고 M5가 그 이제 알렉스 이치가 현실에서 이제 마누라 서포터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네. 기량이 확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건 IPL에서 M5가 제대로 이제 일을 내겠다 어디 그냥 아시아에서 감히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대판 깨졌어요 아시아 팀들한테 또다시 그래서 지금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PA랑 WE가 최고시다 지금은 그냥 중국 팀이 왜 이렇게 셀까요? 뭐 이번에 우리가 용정투를 봐서도 느꼈지만 뭐 기량 차이가 그냥 압도적으로 나버리니까 근데 중국이 가장 나중에 서비스가 되지 않았나? 다 북미에서 놀던 애들이라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아 북미에서도 근데 북미는 또 핑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타 인구가 모래주머니 차고 평소 연습하니까 도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중국이라면 앞으로도 LOL 고수들은 팀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한국이 이제 그 다 휩쓸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느낌이 IPL 분위기가 그러니까 W랑 TPA는 확 치고 올라왔어요 그 전보다 더 그냥 넘사벽이 됐고 나머지들은 그냥 상향평준화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잘 모르던 것들을 막 롤드컵을 통해서 서로 알게 북미나 거. 유럽이 다 깨달으면 서로 그거 다 막 스노우볼 굴리고 막 이런 걸 다 깨달으면서 다 상향평준화가 됐어요 그냥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블레이즈가 이제 왜 졌냐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 중에 블레이즈가 좀 변신이 느리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메타를 제시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경기를 확 쓸어버려. 그래서 MLG 예전에는
그 푸시 메타였고 이번 같은 경우에 돌진 메타를 선보여서 싹승업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팀들이 분석을 하거나 자기네로 가져오는 상황에서 블레이즈는 변화가 느려서 다음에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 성적을 못 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에 많이 참여한 게 선수들한테 또 독이 되고 있다. 정보 노출 막 이런 얘기까지 번지는데 저는 거기에 완전히 생각이 반대로인 게 중국 팀들이 경기를 안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중국의 대회가 너무너무 많은데 미친 듯이 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거기서 전력 분석이나 이런 건 사실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오히려 잘하잖아. 오히려 찾아보면은 예 네, 한국보다 더 빡세게 경기를 많이 하는 게 실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역발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TPA도 사실은 그 GPL이라는 대회가 경기 숫자로 따지면 제일 극악의 21주 풀리그 그런 대회. 어 진짜 이거 하고 싶다 우리. 나 지금 출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은. 21주 풀리그 같은 거 하고 싶네요. 여러분을 TPA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TPA가 참가하는 대회 아닐까? 거기 참가한다고 TPA가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화권에 지금 팀 WE와 TPA. TPA가 그냥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기고 있고 나머지들과의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진 상황.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아주브 블레이즈도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그럼 아주브 블레이즈가 그 경기를 펼친 팀들 이기고 지고를 했었는데 아주브 블레이즈를 이긴 팀 WE와 프나틱 프나틱한테 블레이즈가 진다? 와 이거는 프나틱의 실력이 는 거냐 아니면 블레이즈가 조금 내려간 거냐? 일단 프나틱이 늘었어요. 그건 확실하고 너무 김치 부심 부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티벤 싸움부터 나 말고 김치 부심 부린 사람들이 있어? 형 때문에 내가 부린 건데 그거는 일단 픽벤 싸움부터 지고 들어갔죠. 플라틱과의 경기에서는 그리고 좀 뭐 이해하기 어려운 초반 갱킹 이런 것도 좀 문제이기도 했고 지금 뭐 다른 라인보다 제일 커뮤니티에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헬리오스가 잘 풀리면은 블레이즈는 날아다니는데 헬리오스가 좀 잘 안 풀린다라는 거랑 플레임이 좀 플레임이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잘 풀린 적이 없어요. 네. 일단 챔프 폭에 있어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잭스 아니면 이렐리아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MLG에서는 샤이가 대신 가서 결국에는 샤이가 최고시다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이즈 계속 그 미국 쪽에서 하는 대회에서는 블레이즈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프로스트는 지금 크리템 해설? 네 하고 있죠. 막눈 강현준 감독도 나와서 했었고 막눈하고 라일락 강현주 감독 곰TV에서 유대현 해설까지 정인호 해설 임성춘 해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정인호는 캐스터 아니에요? 정인호 캐스터? 해설이던데? 해설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캐스터 해설 구분 없이 편하게 세시더 네. 대화 주고 받듯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못 봐서 똑같네요 저희랑. 그렇습니다. 저는 제외해요. 아니야 당근도 잘 들어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해. 그렇죠. 네. 예. 그게 사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캐스터가. 네.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게임을 좋아하면은 안 들어가는 게 더 이상해. 잘 들어보면은 당근도 많이. 전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팀 이름도 특이한 팀들도 많이 나왔네요. 블랙빈, 검은콩. 안 들어가도 그런. 그러니까 북미 유럽 쪽에 시드를 네. 워낙 많이 줘서 사실은 야 한국의 시드를 따로 줘야지 막 이런 얘기가 IPL 전에 막 불만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 LCGS? 싱가포르 센티넬스도 네. 나왔네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싹 들어갔어요. 블레이즈가 생각보다 못하게 좀 부진하는 바람에 다들 뭐 근데 네. 사실 뭐 생각보다 못한다기보다는 워낙에 또 팀 W가 있는 조에 들어갔고 그리고 푸나틱은 한국에서는 사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돌아갔었지만 네. 어쨌든 EU 메타를 만든 창시자 팀원들이 그대로 있나요?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때 멤버들이 어디요? 푸나틱에? 그러니까 푸나틱 팀이 시즌 1 우승을 하면서 EU 메타를 만든 팀 그렇습니다. 지금의 원딜, 서포트, 정글, 미드, AP, 탑 이렇게 만든 그 조합을 푸나틱이 처음에 대회에 갖고 나와서 그걸로 시즌1을 우승을 한 팀이 푸나틱인데 물론 근데 시즌1 때는 대회가 좀 작았고 시즌2 때 이제 엄청난 규모로 이제 롤드컵이 커진 상황이고 네. 일단 이번 IPL의 가장 큰 화두는 렌가예요.
탑랭가, 탑 딜탱랭가. 퓨어탱 아니면은 야만의 몽둥이 퓨어탱. 퓨어탱. 퓨어탱으로. 네. 이번에 용제모토에서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요새 쓰는 게 탑랭가가 2렙까지는 조금 약한 반면에 3렙에 이제 스킬 하나씩 찍은 상태에서는 야성 채워가면서 체력 15% 회복.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랭가 정도면 그 잭스나 이렐리아 같은 속성일 것 같은데 그러면 3일체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랭가가 가지고 있는 스킬도 체력 회복도 스킬도 이런 있고 그런데 완전 퓨어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랭가는 느낌이 라인이 푸시가 돼요. 자연스럽게 포효 때문에 푸시를 해서 상대를 타워 쪽으로 완전히 밀어놓고 거기서 이제 자기는 CS 챙겨 먹으면서 상대는 CS 타워 때문에 놓치거나 이런 걸 유도하고 적 정글 왔을 때 뭐 6렙 이후에는 궁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전에 정글러 커버 등을 통해서 갱을 피해서 탑을 엄청 일방적으로 라인을 밀어서 신경 쓰게 만들어 놓고 다른 라인도 같이 편해지게 만드는 그런 또 특성도 있어요. 왜 딜템을 기껏해 야만의 몽둥이 정도만 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컴이 됐거든요. QQ로. 야만의 몽둥이 왜 3일체를 안 갈까요? 야만의 몽둥이 안 가고 최후의 속삭임 비싸잖아. 3일체 수호천사 빌드 가도 되잖아. 예전에는 두 가지였어요. 그 피바라기를 가가지고 QQQ로 원컴 내는 거랑 그다음에 3일체 가가지고 그 뭐냐 지속적으로 딜 넣는 거랑 했었는데 결론은 그거 가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녹는다. 일단 올라프랑 비슷한 트리를. 네. 아예 딜탱.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랭가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경기가 어제 M5랑 보성 랭가 TPA 경기였는데 랭가만 흥했어요. TPA가 랭가였는데 랭가만 흥했어요. 나머지는 다 망했어. 근데 랭가 하나가 다 뒤집었어요. 와. 그 랭가가 막 키를 따고 이런 게 아니라 올라프를 끝까지 그냥 밀어넣어요. 근데 그걸 거기서 뭐 다른 라인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푸시.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글러가 와서 2대1로 갱킬 해요. 근데 보석이 4개야. 루비 보석이. 버텨요. 버티고 도망가. 그런 동안에 우리 정글러는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 안 되기까지 셋이 와요. 근데 그것도 버티고 도망가 궁으로. 그러면 미드라이너가 이번엔 크고. 그러니까 그 랭가를 신경 쓰느라 다른 라인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걔를 냅두면 포탑을 빨리 깰 수 있으니까 포탑을 빨리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저도 아닌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랭가 때문에 템트리 때문에 아까 김동수 해설이 그 솔랭에서 통합니까? 조금 4보석? 팀플레이에서 4보석? 네 4보석으로 하나씩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탐식의 망치 뭐 정화서 동태 네. 뭐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솔랭에서 통합니까? 아직 안 해봤어요. 올라프랑 같았습니까? 솔랭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올라프랑 비슷해요. 올라프 같은 경우에도 뭐 라그나로크부터는 거의 한 타임은 갱 면역이다 보니까는 역류 라인 엄청 빨리 밀면서 탑을 신경 쓰게 만들어 놓고 자기 살고 뭐 드래곤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솔랭은 왜 안 통할까요? 팀 게임하고 솔랭하고의 어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잘해야 돼요. 랭가가 쉬운 챔프는 아니라서 캐리형이 아닌가 본데요. 뭔가 좀 그러니까는 딜이 아예 딜을 아예 안 간다는 거 아니야? 그냥 운영으로 풀어준다는 거 생각하면 되죠. 운영적인 면에 솔랭에서는 좀 운영적인 면이 확실히 어렵잖아요. 초창기 블라디미르처럼 이렇게 계속 한 라인만 계속 푸시하면서 이런 느낌인가 본데. 근데 블라디하고 좀 다르죠. 블라디는 그러니까, 타워를 못 깨잖아요. 그러면은 이기잖아요. 그 탱커 랭가는 한타에서는 딜을 못 넣는다는 얘기네. 딜 자체도 약하진 않죠. 딜이 랭가가. 약하진 않죠. 그러니까 레벨에서 일단은 굉장히 앞서가고 지속적으로 뭐 CC도 걸 수 있고 범위 데미지 줄 수도 있고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TPA가 근데 TPA도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블루를 계속 뺏겼어요. 첫 블루부터 다 뺏겼어요. 몇 번째 뭐 다섯 번째 하고 스카너가 10분 돼서야 네. 6레벨 찍고 막 이랬거든요. 완전 망했었어요. 근데 웃긴 건 TPA도 참 대단한 게 뭐 글로벌 골드가 차이가 안 나.